이거 드세요. 네? 어. 아니. 아니. 그만 못해. 아니, 저번에 네. 돈 너무 많이 줬어요, 만 원. 아니야, 그런 거 네. 아니고. 왜요? 아니, 아, 밥 그만 먹어가지고. 밥을 너무 많이 먹어. 이거 내일 먹어도 돼요? 아니, 됐어요. 왜요? 아, 맛있어. 아니, 이거 먹어도 돼요? 이거 저번에 만 원에 줬잖아요. 예, 예. 네, 만 원 줘가지고. 예, 예. 몇 개 안 돼요. 예. 네. 네. 그 돈 주지 마세요. 예. 네. 항상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. 항상 저렇게 보고 있어, 일하고 있으면. 지금 혼자서 코인 노래방도 와. 미안하다. 아, 요즘 찐따짓은 다 하네, 다 해. 아니, 노래를 지금 연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. 원래 혼자서 노래방을 제대로 안 하는데, 지금 노래를 연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. 얼마 후에 2대2를 하는데, 여자애한테 저기, 심이랑 원러브 있잖아요. 오빠는 무슨 노래 불러? 그러길래. 심. 그러니까. 헐. 오빠 되게 감성적이다. 그러길래. 또 뭐 불러? 그 원러브. 그랬거든. 그냥 했거든. 근데 걔가 우왕! 잘 부르나 보다. 하, 근데 걔가 또 되게 어려, 나이가. 심. 아, 심 너무 힘들어. 아, 노래 잘못 말했어. 씨. 환장했네, 진짜. 아이, 괜히 심이라 얘기해가지고, 아우, 진짜. 아우, 죽겠다. 아우, 목이 아파. 노래도 못 부르는데, 연습해가지고. 아, 왜 고음이 연속으로 안 되지? 좀만 부르면, 딱 한마디는 올라가는데, 한마디 다음, 이게 연속으로 안 돼. 쉬어, 목소리가 안 나와. 호흡도 문제고, 전 총체적 난국이지. 실제로는 못 부르는데 약간 이제 살짝 가수 그 목소리랑 비슷한 노래를 찾아가지고 이제 잘 부르는 것처럼 살짝 이게 변종을 시켜야 돼. 노래 실력이 안 되니까. 이게 나처럼 발성도 안 되고 호흡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은 이게 심리적으로 들어가야 돼. 심리적으로. 원곡 가수의 노래를 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오리지널에 익숙해서 그렇거든.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성대모사라는 거지, 성대모사를. 물건 내린다고 차를 못 빼네. 기다려야지, 뭐. 지금 일요일 새벽에 지금 배달하잖아, 이분이. 그러니까. 성대모사를 해야 돼. 성대모사를. 가수랑 목소리를 똑같이 내는 거지. 그리고 딱 1절만 부르고 마는 거야. 그만밖에 없어. 아, 진짜 대학교 앞에 딱 이런 건물 정도 딱. 3층짜리 사서 내가 다 쓰면 되는데, 아. 밖에 유리로 되어 있고, 딱 좋은데.